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이 가까스로 상승불을 켜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주체별 양상은 좀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이 됐지만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일제히 강보합권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 안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은 어떠한 종목들이었을지 거래대금 탑5 종목군들 오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다섯 가지 종목군들입니다. 삼성전자가 0.13%로 강보합권 수준의 마무리 지었고요. 종가 확인해보시면 75,200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투톱 내에서도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 SK하이닉스는 1% 넘는 약세를 기록하면서 1.26% 내린 14만 8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종목군들은 어제도 하락하는 모습이 대거로 포착이 됐는데 전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13%로 소폭 올랐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11% 넘게 급락했습니다. 연일로 이렇게 약세 흐름을 기록한 건데요. 11.46% 내린 17만 원의 종가를 형성한 가운데 반도체 내에서도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만큼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어제는 결국에는 9% 넘는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가 반도체 종목이라면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섹터는 바로 2차전지 종목들일 텐데요. 그 안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차전지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계속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가 하향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제도 투자 심리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80달러에서 345달러로 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다만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 글로벌 전기차 모멘텀이 주춤하는데 여기서 테슬라가 2024년 전기차 판매량과 수익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처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테슬라는 오는 24일 장마감 이후에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봤을 때는 25일 오전 6시경인데요. 6시 10분 정도에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요. 내일 아침에 또 어떠한 실적이 발표될지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여기서 테슬라가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올해 판매량 가이던스까지 제시할 것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를 기점으로 또 2차전지 종목들은 어떠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게 될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다섯 가지 종목군들 볼 텐데요. 제주 반도체, 어부부 반도체, HLB, HPSP, 그리고 엔캠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군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어제도 반도체 종목군들 쪽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몰리는 모습이었고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지만 HPSP는 6.47%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어부부 반도체가 23.18% 급등해주면서 19,93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어부부 반도체 정말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2차전지 관련해서는 엔캠이 주목을 받았는데 엔캠의 주가 15.47% 상승한 119,400원을 터치했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FOMC 가이드라인을 본격화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표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그러한 종목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 이상인 외국 우려 기업 FOMC가 제조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당 7,500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탈중국화 흐름으로 인한 국내 전해액 기업의 수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엔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전해액 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1위부터 3위까지는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엔캠이 대표적으로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최근 들어서 엔캠 쪽으로도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15%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군들 살펴드렸는데요. 이 안에서 특징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반도체 종목군들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코스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에 있는 이러한 반도체 종목군들이 더 강한 시세를 분출해냈기 때문인데요. 어부브 반도체가 23.18%, HPSP가 6.47% 오른 5만 1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우선 어부브 반도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 어부브 반도체는 온센서 AI 핵심 기업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투자 심리가 대폭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이 온센서 AI는 센싱 기능의 통신, 데이터 처리, 인공지능 기능을 추가한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미지 센서와 스마트 기기, 스마트 홈, 스마트 카, 스마트 배터리,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IT 분야에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세대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분야에서 어부브 반도체가 현재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온센서 AI 상용화에 나서면서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부브 반도체는 온센서 AI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MCU 개발을 마치고 시장 성장에 대응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힌 상황이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AI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를 공개하면서 어부브 반도체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어부브 반도체는 지난해 12월 대규모 MCU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올해부터 납품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온센서 AI는 온디바이스 ARR1을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부브 반도체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PSP 같은 경우에도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으로 여겨지면서 함께 탄력을 받은 종목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HLB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HLB의 주가가 7.02% 상승했고요. 51,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간암 신약이 높은 효능을 보였다는 소식에 이렇게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HLB의 간암 치료제 후보 물질인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마베 병용투여 약물이 미국 FDA 실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강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항서제약이 캄렐리주마 화학 제조 품질 관리 실사 결과 특별한 이슈나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HLB에 전달했다는 소식인데요. 회사 측은 지금까지 이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마브 허가와 관련해 서류상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신약 허가를 거의 확신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신약에 대한 모멘텀으로 어제 HLB 주가 급등했고요. 마지막에 좀 탄력이 둔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7%대 강세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정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시간의 거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나머지 부방, 이스트소프트, 동방, 그리고 엔캠 같은 경우에는 5%대에서 5% 좀 넘는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안에서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GPT 스토어 출시를 앞두고서 강세 흐름을 나타낸 종목이고요. 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훈 테마 종목으로 함께 엮어볼 수가 있는데 어제 정규장에서 한동훈 테마 종목들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은 종목은 부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부방의 주가는 시간에서 5.88% 오른 2,79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군들 확인해 보시죠. 시간에서 하락했던 종목군들은 대상 우선주, 태양금속 우선주, DTNCR로 덕성 우선주와 HLB 바이오스텝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공통점으로 꼽아볼 수 있는 게 바로 한동훈 테마 종목들이라는 건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훈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이 조명이 됐던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이러한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정규장에서는 한동훈 테마 종목들이 급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화해를 하는 그러한 시그널이 포착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을 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살펴볼 텐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를 터치하며 4,625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 결정에 시간의 상한가를 나타낸 건데요. 637억 7,416만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을 했다면서 취득 예정 주식 수는 577만 895주로 취득 예상 기간은 오는 2월 15일까지입니다. 취득 방법은 장외 직접 매수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소식을 전하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규장을 비롯해서 시간에 거래해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에서는 어떠한 특징 종목들이 있었을지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국 증시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도 강보합권 정도의 상승으로 4,864포인트를 기록했고요. 38,000선 정도를 터치했었던 다우 지수만 소폭 조정받는 흐름이 전일장에서는 나왔습니다. 이제는 넷플릭스 실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의 막이 더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종목들이 좀 특징적으로 잡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에 상장한 중국 종목들 상당히 좋았습니다. 알리바바 그룹홀딩스 7% 이상의 급등세였고요. 京东닷컴도 7% 상승, 샤오펑과 빌리빌리 역시나 함께 급등세를 기록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어제장 이렇게 중국 관련 종목들이 올랐던 이유는 바로 중국 당국이 급락하는 증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기금을 투입한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규모가 2조 위안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고요. 하나로 봤을 때 372조 원입니다. 이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 통에 의하면 정책 이반자들이 홍콩 주식 거래소를 통해서 영내 주식을 매집하기 위해 중국 국영 기업의 여계 계좌에서 2조 위안을 동원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산하의 증권금융공사와 국부펀드 중앙후이진 투자공사를 통해서 영내 주식에 투입하기 위해서 한 3천억 원 위안 정도를 배정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다른 대책도 현재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관련된 종목들 함께 상승했고 중국 증시의 강세와 더불어도 함께 맥을 같이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또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지난해 4분기 수백억 원대의 알리바바 지분을 매입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뉴욕 증시는 아니었고요. 홍콩 거래소 쪽에서 매입이 있었다는 점 함께 체크해보시면서 알리바바까지 종목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중국에 대한 호재들 국내 증시에는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실 텐데요. 사실상 어제 중국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오르기는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5% 이상 강세로 138,900원, 호텔신라도 1% 넘게 올랐고요. 롯데관광개발까지 함께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과연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반응을 주게 될지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제 실적 시즌에 막을 알렸던 넷플릭스 보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중요한 기업들, 주요 기업들 가운데 빅테크 종목 1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넷플릭스 1% 이상 오르면서 49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사실 정규장 흐름보다 시간대가 더 중요합니다. 시간대에서 거의 8% 이상의 급등세가 나타났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좋았고요. 이 4분기에 신규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신규 구독자가 1,31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월가 예상치가 891만 명이었고 3분기에 신규 가입자가 876만 명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많이 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만 500만 명 이상의 신규 구독자가 나왔고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예상보다 신규 구독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료 구독자는 2억 6,08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터치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해 4분기 증가한 숫자를 보시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도 좋았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실적도 이에 따라서 상당히 괜찮았고요. 매출액은 88억 3천만 달러로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고 주당 순이익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였습니다. 일단 넷플릭스는 그리고 올해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다는 점에서 시간 내에서 급등세를 받았는데요. 일단 넷플릭스 올해 영업이익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3%까지 1%포인트 높였습니다. 지금 넷플릭스는 최근에 몇 년간 계정 공유 금지라든지 광고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수익성을 올리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유료 구독료도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익률 상승에 좀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넷플릭스 후실적을 받아들게 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지 기대가 있는 상황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대부분의 콘텐츠 종목들 넷플릭스 관련 종목으로 묶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콘텐츠 종목들 가운데 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에이스토리, 대원 미디어까지 전반적으로 어제는 흐름이 괜찮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일단은 넷플릭스가 긍정적인 실적을 냈고 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콘텐츠 소비도 늘어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또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관련된 콘텐츠 기업들의 주가 흐름까지도 오늘장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종목 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지금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종목별 희비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보신 넷플릭스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면 제너럴 일렉트릭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제 1% 가까이 하락하게 되면서 12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4분기 순이익은 15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전년 같은 기간에 21억 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보다 줄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으로 따져보더라도 1.9달러에서 1.45달러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조정 주당 순이익은 1.03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66센트에서 크게 감소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총 매출을 보시면 같은 기간보다 15.4% 오히려 증가하면서 194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보시면 항공 매출의 경우 12% 늘어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약간 웃돌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국내 종목들과 관련이 있는 전력사업부 그리고 재생에너지사업부 역시나 살펴보시면 예상치를 전반적으로 상회하는 데이터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자체는 좋았는데 왜 주가가 밀렸을지를 보시면 역시나 1분기 가이던스 때문입니다. 일단 GE는 3월 말로 끝난 회계 1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을 60에서 65센트에 달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했던 추정치 자체가 전반적으로 주당 70센트 정도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좋지 못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도 이렇게 실적 발표가 나는 기업들을 보시면 4분기 실적보다는 1분기 가이던스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가 흔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도 이 전반적으로 4분기 실적은 괜찮았지만 1분기 가이던스를 예상치보다 눈높이를 낮췄다는 점에서 오늘장 하락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네, 국내에서 관련 종목들 보실 수 있겠죠? 일단 제너럴 일렉트릭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CS윈드, CS베어링 주가 흐름 함께 보시고요. 어제 장에서는 상승으로 거래에 마쳤었는데 정규장 흐름은 어떨지 함께 뉴욕 증시에서 힌트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특징 종목들 국내 증시까지 함께 연결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터였습니다.